자유 액션과 스타일이 살아있는 전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먼저 전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클래스 시스템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클래스 시스템은 모든 클래스 타입의 무공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파티의 구성이나 도전해야 하는 상황에 따라서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무기 장착만으로 빠르게 전장에 합류하여 그에 맞는 역할을 해낼 수 있는데요. 이는 곧 직업을 선택하는 전작 방식과 달리 어떤 무기를 장착하는지에 따라 클래스가 결정됩니다.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되면 총 6개의 무기 클래스를 저희가 선보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5종의 무기 외에 새롭게 선보이는 무기 타입이 있는데요. 바로 법종입니다. 이 법종은 전투를 보조하고 지원하여 파티원과 문파의 생존을 도울 뿐만 아니라 강력한 중거리 공격을 가지고 있어 솔로 플레이에서도 활약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통칭 힐러라고 불리는 클래스가 부서2에서 어떤 모습으로 도약하게 될지 같이 즐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게임에서 법종 같은 무기는 본 적이 없는데, 동양 판타지에서의 힐러 클래스가 어떨지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보시는 장면은 권갑과 활 무기 타입의 실제 게임 플레이 모습으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작에서 사랑받았던 무공들은 물론 불소2만의 새로운 전투 시스템을 통하여 압도적인 전투 타격감을 끌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전투는 캐릭터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자유로운 전투 액션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어를 하는 동시에 강력한 공격 스킬로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작을 구현했고, 이처럼 불소2의 전투는 핫게임의 스킬처럼 어떤 효과와 능력에만 치중되어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각 무기 클래스 전투 스타일에 맞도록 무공 액션의 연결과 효과의 조합, 그리고 조작하는 인터페이스까지 이 합을 맞추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확실히 좀더 깊고 자세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시는 만큼 전투에 대한 자신감이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무라고 불렀고 e스포츠 대회를 열었을 만큼 플레이어 간 전투의 재미가 굉장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모바일을 지원하기 때문에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모바일에서도 PC만큼에서의 비무를 할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전투는 단순히 몬스터와의 전투로 끝나지 않습니다. 플레이어들 간에 일어나게 될 결투는 1대1이 아닌 그를 넘어서 다대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발생시킬 것인데요. 물리적인 조작 능력만을 강요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무공의 이해, 그리고 상대의 수를 파악한 타이밍 예측, 또 함께 플레이하는 동료들과 협공을 잘한다면 이 모든 것이 잘 어우러져서 지금까지 하는 전혀 다른 블레이드 앤 소울 2만의 새로운 배틀 커뮤니티를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 불소의 전투가 잘 표현됐고 거기에 이제 또 새로운 부분들까지 첨가가 된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근데 모바일에서 액션 조작을 상상하면 아무래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게임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 있을까요? 혜성님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액션 플레이?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라서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준비해야겠죠. 지금까지는 월드와 전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월드 내에서 전투하는 경험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할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이 블레이드 앤 소울 2 안에는 어떤 콘텐츠들이 담겨 있나요? 모험이라 저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험의 핵심은 바로 경공 시스템인데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 게임 월드를 누비기 위한 경공은 상황에 맞춰 새로운 경공 기동으로 발전했고요.
슬라이딩, 드래프트, 질주 방식에 대한 다양성을 높였고 네. 수상비, 천상비, 승천비 같은 이동은 단순히 이제 이동이 아닌 월드를 모험하고 이야기를 밝혀내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 경공 시스템이 이야기를 밝혀낸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경공 기동은 게임 스토리라인 그리고 플레이어의 성장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는데요. 네. 자신이 보유한 경공 기동을 활용하면 배경이라고만 생각했던 지역이 새롭게 도달 가능한 공간으로 바뀌게 되고 그곳에는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가 있거나 아직 공략되지 못한 새로운 사냥터 그리고 보스 몬스터 등도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경공이 제가 조작을 해도 저 같은 초보자가 조작을 해도 쉽게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플레이어들이 게임 월드에서 실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게임을 플레이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라이트하거나 하드하게 즐기는 사람들까지 그런 컨텐츠의 스펙트럼을 넓혔는데요. 모험가 등급, 사가, 야화, 랜드마크, 토벌까지 게임 안에는 스토리와 몬스터와의 전투, 탑 플레이어와의 PVP까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블레이드 소울에서는 보스와 영웅들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네, 각각의 컨셉과 상황에 따라 난이도, 보상, 그리고 월드에 등장하는 규칙마저도 모두 플레이어분들의 게임 결과에 따라서 변화하게 구성했습니다. 이렇듯 월드에 살아있는 다양한 종족의 보스들은 여러분의 도전과 모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전작에서 만나보셨던 낙원대성 그리고 블레이드앤소울2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보스들은 그 보스의 이야기와 난이도에 따라서 고유의 탐험 모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 전작 PC 블레이드앤소울은 많은 영웅과 또 공략의 맛이 일품인 던전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런 재미를 블레이드 앤 소울 2에서도 느낄 수 있을까요? 전작에서 도전을 자극했던 파티 중심의 던전, PvE 보스 전투의 맛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더해서 오픈월드 곳곳에 여러 플레이어 분들과 협력하거나 이를 두고 문파가 경쟁하는 공략도 같이 제공하려고 합니다. 보스마다 굉장히 새롭고 다채로운 공략과 퍼즐, 재미 요소가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전과 경험을 통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작의 막내 이야기에 울고 웃었던 분들이라면 궁금해하실 스토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네, 저희 스토리텔링 장치 중에 사가라는 컨텐츠를 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가는 블레이드 앤 소울 2에 수많은 이야기를 담아놓은 큰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는 퀘스트와 같은 숙제나 단순히 보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월드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사가의 조각들을 모으면 사가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의 두루마리들을 여러분들은 하나씩 펼쳐가며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아직 소개해 드리지 못한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바로 월드 챌린지입니다. 네. 우리는 게임을 플레이하고 모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아갑니다. 최초로 보스를 사냥하고 최초로 아이템을 제작하고 누군가를 처음 만나고 동료들과 함께 위대한 업적을 정복하기도 하죠. 네. 월드 챌린지는 그렇게 게임을 수행하면서 달성하는 수많은 행동의 결과를 게임 월드에 반영하는 블레이드 앤 소울 2만의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은 월드 챌린지를 통해서 갈 수 없었던 벽을 열거나 네. 새로운 던전을 발견할 수도 있고
이제까지는 보지 못했던 적을 불러내거나 전설에만 있었던 장비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수많은 플레이어분들의 기록들이 월드 챌린지 안에 역사서라는 곳에 기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회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블레이드 앤 소울 2 안에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많은 챌린지 리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하고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금일 준비한 게임 소개는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이외에도 여기서는 미처 이야기하지 못한 수많은 여정들을 준비하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다시 공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준비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까지 블레이드 앤 소울 2의 게임 소개를 함께 해주셔서 혜성님도 감사하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네, 지금까지 블레이드 앤 소울 2의 게임 소개를 진행해주신 최용준 캡틴님께 감사드립니다.